안녕하세요. 프레미스의 안티수 본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선천성 모반 수술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깐나 아기 때부터 태어나면서 이제 선천성, 이제 모반, 점 같은 경우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이제 허벅지나 아니면은 이런 팔뚝에 조그마한 점을 갖고 태어났는데요. 이 점들이 점차 성장함에 따라 점 부위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런 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레이저 치료를 많이들 하는데요. 이런 치료를 하고 수술비도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자주 가다 보니까 이제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병원비는 당연히 나옵니다. 근데 병원비를 떠나서 질병 수술비에 대해서 혹은 선천성 수술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보험사에서는 처음에 지급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질병 수술비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말을 하죠. 질병 수술비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피부 조직을 절제나 절단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레이저 치료는 신의료기술법에 속하여 이 부분도 절단 절제 외에 수술에 해당이 되는데요. 근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절단이나 절단 외에는 질병 수술비나 혹은 피부 제한 수술비 혹은 선천성 수술비를 지급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선천성 모반 같은 경우는 Q82.5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Q 코드가 되기 때문에 선천성 수술 위로비에 해당이 되는데요. 물론 질병 수술비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보험사에서 절단 절제가 아니기 때문에 질병 수술비를 못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에서 인정을 하고 아, 못 준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전문가들은 혹시 담당 FC들이 잘 아시는 분들은 여기에 보면 절제, 절단 등의 조작을 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등입니다. 등. 등은 절제, 절단 외에 환부를 제거하는 부위로 이제 의미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환부를 없애는 것, 제거를 하는 의미인데요. 이 부분들은 등에 대한 부분은 절제, 절단 외에 많은 수술을 제거하는 부분에 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등에 대해서 입장을 정확히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민원을 제기하면 혹은 이런 부분 외에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레이저나 냉동 치료 그 외에 뭐 전기 소약술 이런 부분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없기 때문에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서 지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끝나고 나서 제가 치는 같은 경우 이제 왜 보상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올려놨으니까 이 동영상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선천성 수술 위로금이나 질병 수술비에서 선천성 모반으로 인해서 레이저를 하시면은 지급을 10번을 해든 20번 해든 지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중요한 거는 질병 수술비랑 피부질환 수술비 혹은 선천성 위로금에서는 무조건 레이저 치료나 전기 소작술을 위해서 선천성 모반을 치료를 하면 해당 지급을 해줘야 된다. 이거는 무조건 지급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냥 모르는 경우, 그냥 넘어가는 경우 많이 있으니까요. 이 동영상을 보시고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민원을 제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